서승원 배우, 김승원 배우 먼저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김태원 영화를 맡아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된 뮤지컬 배우 서승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당겨진 마지막 공연에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로 배우, 스태프들, 제작진이야 모두 전부 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는데 너무 멘트 길게 안 할게요. 항상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 모두 저에겐 다 자랑이었고 그리고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넘치는 사랑을 감사드리며 사면이 돌아온다면 저희가 아닌 어떤 배우들이 와도 이렇게 매일 객석이 꽉 채워져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으면 전설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원 역할을 맡은 38살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를 하면서 참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기억들은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작품이다 보니까 동생들이 좀 많이 다쳐서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무대에 설 수 있는 만큼만 다쳐서 참 고맙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심건우 배우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대신해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습 기간 동안 저희 배우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신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연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공연하는 동안 무대 뒤에서, 무대 아래에서, 무대 뒤쪽에서 항상 우리 고생해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공연장을 따뜻하게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멘트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역으로 제가 부담이 되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공연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죄송하다는 얘기 뒤로 하고 공연이 초연이 끝나고 다시 재연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정도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제가 하는 공연이든 제가 하지 않는 공연이든 계속 재연돼서 올라가는 공연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연의 일부가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공연을 해온 순간들도 다 너무나 너무나 좋은 그리고 과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했던 배우들 모든 친구들이 고맙고 그리고 진짜 몇 번만 해도 모자랐겠지만 진짜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따름입니다. 이 마음 항상 가지고 열심히 연기할 테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뮤지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일단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살의 혜진 역할을 너무너무나도 잘 소화하신 꽃미남 배우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우종, 윤지훈, 박준희 배우! 네. 자, 일단 그쪽부터 하시겠어요? 그때서부터? 여기, 오늘 공연하신 우리 이우종 배우 먼저. 네. 네,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종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멍케 멍케 동생들이 너무 고생해가지고 박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준희입니까? 누구입니까? 윤지훈 배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훈입니다. 제 막공은 은밀하게 끝나버렸지만 오늘은 위대하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고요. 제가 다친 첫 주자였었어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제가 다친 걸로 그냥 끝내고 공연이 좋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에도 많이 다쳐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은밀하게 위대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연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7년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희배우.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휘라고 합니다. 미라기 대학에 하면서 정말 매 공연마다 행복했었고요. 형 누나들한테 진짜 많이 배웠고요. 정말 은밀하게 대학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리에신 역할이 아까 이제 우리 우종 군이 이제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울렸잖아요. 사실 제일 재밌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그 사망에 이른 다음에 마지막 그 조명 자리를 저희 탑자리라고 해요. 그 자리를 제일 못 맞췄던 네, 혜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저기 지원 배우와 준희 배우가 항상 하면서 아 왜 자꾸 틀리냐고 이렇게 구박을 했었는데 오늘 준희 배우가 틀리더라고요. 악공에서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고 싶네. 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형을 끌어안고 형을 끌어안고 네. 그럼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죽었는데. 예. 예. 그러면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던진 날 못 듣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그래요. 이렇게 저 몸을 열심히 쓰시길래 뭔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우리 준희 배우의 어떤 그런 그 해명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우정 배우가 어떻게 잘 마무리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습니까? 예, 아, 괜히 저기 숟가락 올려놓지 마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쿨하게 살다 쿨하게 가겠어. 네, 완벽하게 해낭이 되신. 네, 실제 성격 또한 해낭처럼 쿨하신지 궁금한. 네, 하지만 애교 만점인 우리 박준우 배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일한 남편 맡기는 박준우입니다. 예. 실제 성격은 굉장히 터프하고요. 굉장히 날렵한 느낌입니다. 먼저 정말 진짜요? 아 정말입니다. 이거 믿어주십시오. 먼저 이 자리에는 없지만 누구보다 멋졌고 누구보다 해랑스러웠던 우리 건우 배우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이렇게 막을 내리지만 꼭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글스 뭐냐 있어요. 오늘 저기 방동구의 바지를 두 번 벗기셨는데 그게 약속된 것이었나요? 아니면 본인의 독단적인 어떤 것이었나요? 저를 너무 엉덩이를 세게 쳤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세게 치길래 저 너무 놀래요. 네, 그 호흡이 모든 저기 보다가 네. 저건 진짜다. 진짜였어. 정말로 정말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벗겼을 때는 네. 그래 저게 이제 화가 나서 욱해가지고 이게 무발적인 어떤 범행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충분히 계획된 범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네, 이렇게 넘어가 항상 뭐 해명을 부탁드리면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저보고 분위기를 계속 띄우라고 옆에서 기가 막혀. 계속 옆에서 아까 자기소가 보기 멋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멋있겠다고 나와가지고 딱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뭐 은밀하게